어린 왕자를 바탕으로 한 챗GPT에서 이야기 발췌. ChatGPT는 다소 이상한 얘기를 해줬지만 재미있어서 그냥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 이세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한 패러그래프 또는 짧은 질문을 가지고 학습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국어는 언어 교환을 할때 한국어를 어떻게 전달할까? 이 부분은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니까 나는 한국어를 잘 전달할 수 있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도 조금 관심을 갖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좀 보고, 영어 역시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리뷰를 하고, 한국어도 영어와 베트남어로 리뷰를 하고, 베트남어도 한국어와 영어로 리뷰를 하면 6번의 리뷰를 해야 됩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물론 세 개의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교차해서 리뷰를 하니까, 6번 리뷰를 하면 거의 외울 정도가 되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문단입니다. 우선 읽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This hat was not like any other hat the little prince had ever seen. It was handmade of stones woven together in a delicate pattern, creating a crown-like structure. Despite its prickly appearance, there was an air of elegance and mystery about it that drew the little prince's attention. 이제 한국어로 살펴보면, 이 모자는 어린 왕자가 여태껏 본 다른 모자와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시로 만들어져 있고, 왕관같이 만들어진 섬세한 패턴을 함께 짜놓은 모자였어요. 좀 이상스러운 모양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고 신비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왕자의 주의를 끈 그것은 우아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영어를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보겠습니다. 단순한 단어의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 빨강과 파랑으로 나눠서. 자, 우선 빨강으로 보면. 근데 빨강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요네 가지 단어를 기본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변형된 거는 체크.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형된 거 역시 파란 걸로 좀 포함을 하겠습니다. 대명사 파란 거. 왜 파란 걸로 쓰냐면, 대명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비동사 변형됐죠. like도 여기서는 be like 같은 전치사 개념이고, any, 이거, 대명사. other 대명사. 어, 연관사. 또 little prince 하면 그냥 어린 왕자라는 고유 명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냥 little prince 별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had ever seen까지.
왜 씬을 포함시키냐면 씬이 씨소씬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영어에서는 동사가 보통은 뒤에 ED가 붙는 어미형이지만 다수의 동사들은 불규칙적으로 변합니다. 패턴이. 여기 있는 메이드도 마찬가지고. 변한 거는 무조건 체크를 한다. 그래서 비동사 과거도 체크를 일단 하는 걸로. 단순화시켜서 봤을 때, 지금 이 영어의 표현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석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해석은 아까 했으니까. 부분, 과거 분사. We, will, move,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짜다. 짰다, 짜여졌다. 인어까지. 인 패턴이 되는 거죠. 크리에이팅 어까지. 영어에서 명사에는 이 어, 더 쓰는 거, s 쓰는 거, 또는 안 쓰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Crown Light, 왕관 같은 이상한 표현이네요. 이런 표현을 그닥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스까지 보여요. 그 다음에 프릭, 괴물, 프리클리 이상한. 명사에 ly를 붙이면 lovely처럼 형용사가 됩니다. 에어 앞에 on이 사용된다는 거. 그다음에 영재로 end까지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파란색은 자주 반복되는 애들이에요. 자주 반복되는 애들. 보육병 이런 식. 여기서 이제 동사 원래 동사 부분만 그냥 밑줄을 쳐놓겠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동사는 과거 분사형. 동사가 통상적으로 자주 쓰일 때는 ED만 붙여서 어미 형태로 대부분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몇 프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지금 여기서 나온 예문은 의외로 그 동사가 구분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끌다. 이렇게. 이 밑줄을 안친 거는 보면 에버라. 일단 this 분사 또는 대명사, 전치사 등이 이제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 단어에
추가가 돼가지고 복수 또는 뭐 상태 형용사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 밑줄 친 것은 is, see, is, make, with, is, draw 이런 단어에서 이제 변형이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빨간 단어들 had, little prince, had, stone, together, delicate pattern, plate, crown, structure, poet, appearance, there, air, elegance, mystery, little prince, attention. 이 단어만으로도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의미가 강한 녀석들입니다. 의미가 강한 내용을 갖다가 잘 전달해 주는. 나머지 파란 애들은 뭐냐면 동사 빼고 파란 애들은 얘네들을 잘 소팅을 해 주는 거예요. 잘 배열을 순서도 배열을 해주고 그다음에 체계를 잡아주고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을 해주는 애들의 역할이 중요하기도 하고 거의 뭐 구어가 됐든 문어가 됐든 이 연결되는 애들이 빠지면 안 된다. 문형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연결되는 애들에 대해서 내가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면 그렇게 할줄 알면 읽기 또는 듣기가 잘 되겠죠. 근데 표현을 잘 못해. 문장이 비문이 나오고 그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읽기라든지 듣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특징. 꼭 이건 영어만의 특징이 아니라 거의 모든 언어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 베트남어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이제 영어의 어떤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동사의 변화 특징이 예를 들어서 ED를 붙여서 변형되는 동사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형태들이 제법 있다. 그런 동사 유형, 패턴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는, 특별히 공부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단어도 일단 알아야 되고 빨간 애들도 알아야 되고 파란 애들은 빨간 애들보다도 더 빨리 아는 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this, not, like는 여기서 전치사고 any other, 더, 뭐 had, ever, it, or, in, box, s, ly, is, and, despite 이런 about 이런 표현들은 다른 단어보다도 더 사용 빈도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 애들은 먼저 거의 마스터를 해서 하나의 애들은 쉽게 말하면 어떤 문장의 구조에서는 필수적으로 반복해서 쓰이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알아서 마스터를 해 놓으면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그 단어들을 적절하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어떤 구조에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어떤 팔찌가 있다. 팔찌가 있는데
아, 팔찌를 이루는 거는 어떤 줄 같은 걸로 그냥 대체를 할수 있죠. 반지로 설명하는 게 낫겠네, 반지. 반지의 링은, 일단 하나의 어떤 틀이라고 보면 그 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파란 애들이고, 반지에 박혀 있는 보석,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것들은 빨간 애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지의 틀은 항상 사용이 될수 있는 애들이고, 거기에 박히는 애들, 보석은,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어떤 걸쓸 건지, 교환이 가능한 애들이니까, 틀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더 낫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is나 뭐 of 전치사 더 복수 그다음에 ing 붙이고 동사가 과거 분사할 때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문법적인 요소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문법적인 요소들을 잘 확실히 알아놓고 접근을 하면 훨씬 쉽다. 이 정도로 영어는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어로 나중에 리뷰를 해야 되는데, 베트남어 발음 때문에 리뷰해놓고도 자막을 보면 잘안 돼서 걱정입니다. 대신 그 유튜브 영상에 자막이 잘 돼서 한국말로 한 거는 베트남어로 잘 나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네요.